원엔화 환율이 900원대가 무너지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. 경남 지역 수출 기업과 대일본 농산물 수출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.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원엔화 환율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9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.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과 농가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. 김해에 있는 이 업체도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해 65%였지만 현재 50%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. 딜러들한테 가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압박이 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신선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해온 농가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출 가격이 오히려 국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원엔 환율이 급락하면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, 기계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은 속질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물을 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. 기업들도 엔진하는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하지만 정부가 우선 대책을 내놓아 경제 위기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.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.